판도라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심회장 거라고 통화를 했어요. 예, 예, 잘하셨네요. 하고 예. 왔어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본인은 검찰청법 8조에서 정당하게 수사지휘를 했다. 당연히 총장으로서 따라야 되는 거다. 근데 검사장 회의를 하는 거는 엉뚱한 거예요, 이거. 이건 제 말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따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장관으로서 자질 없는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당연히 따를 줄 알았다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인데. 네. 제 생각으로 아니 검사장 회의, 지검장, 고검장 회의를 왜 하지? 그렇다고 해서 수사 지휘를 안 받아도 좋다, 안 따로 좋다 하는 근거 법적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저건 무력 시위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총장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옳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약간 완충작용이라면 특임 검사도 저는 좋겠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추 장관이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이나 아니면 채널A 그 뭐 한 검사장 연루고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자기 식구 감싸기 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장모 부인 연루된 사건, 고소고발된 사건. 그것도 윤석열이라면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나와 무관하게 수사해라 라고 한마디쯤 난 하는 것이 윤석열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